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325편 삼별초 항전의 깃발을 올리다. 극본 이상남, 연출 김현미.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를 찾아서의 김석환입니다. 고려 원종 11년, 서기로는 1270년이 되는데요. 고려 역사 전체를 놓고 볼 때에도 일대 전환점을 가져오는 굵직한 사건들이 이 해에 발생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100여 년이란 장구한 세월 동안 이어져온 무신 정권의 종말을 들 수 있겠죠. 지금부터 그 과정을 탐색해보기로 하죠. 원종은 몽골군의 호의를 받으며 귀국하는 중에 상장군 장자서와 대장군 이분희를 먼저 강화도에 보내서 여러 신하들에게 이렇게 유고하였다. 몽골의 황제께서 두련과 국왕 등의 장수들로 하여금 군사를 거느리고 과인을 호위하게 하면서 나라 사람들에게 옛서울인 개경으로 환도하라고 명하였다. 만일 몽골 황제의 명을 거역하는 자가 있으면 그 자신뿐만 아니라 처자까지도 모두 포로로 잡아가겠다고 하였다. 그러니 모든 문무관원들과 백성들은 부인들은 물론이고 어린아이들까지 모두 데리고 개경으로 나와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묘모는 마음속으로 왕의 지시에 복종하지 않을 결심을 하였다. 이 임유모는 우리의 원수 몽골 오랑캐에게 귀부해버린 왕의 명 따위를 결코 받들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다시 오랑캐군과 맞서 싸울 것이다. 나는 이미 각도의 수로 방호사와 산성별감을 파견하여 백성들을 모두 산성과 해도에 입버도록 조치하였다. 뿐만 아니라 몽골군이 광화도로 쳐들어올 것에 대비하여 방어군을 편성할 것이다. 장군 김문비는 지금 즉시 야별초를 이끌고 교동으로 달려가서 오랑캐군을 무찌르도록 하라. 무엇들 하느냐? 속히 출동하라! 등창이 나서 갑자기 세상을 떠난 이면의 권력을 그의 아들 이묘무가 이어받긴 했으나 조정 대신들 대부분이 심정적으로는 원종의 명을 쫓아서 개경으로 환도를 해야 한다는 쪽으로 여론이 기울어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졸지에 권력을 승계한 이묘무는 아직 나이가 어려서 강화도의 무신 권력을 제대로 장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고려사 열전편 이묘무전에는 이러한 기사가 올라 있습니다. 이묘무는 나이가 아직 어렸으므로 아비에게서 정권을 물려받았으나 정사를 처리할 줄 몰라서 매사를 이응열과 추미련 부사로 있다가 치사한 송군비 등이 실질적으로 처결하였다. 매부인 어사중승 홍문계와 직문하성 송송예는 외면으로는 비록 이묘모에게 순종하는 듯하였으나 내심으로는 항상 불만을 품고 있었다. 이묘모의 권력이라는 것이 과거의 무신 집정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기반이 허술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당시 이묘모로서는 개경 환도를 거부하고 몽골군과 국왕인 원종에 대해서 일전불사의 항전태세를 갖추도록 조정의 신료들을 압박하는 것 이외에는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이죠. 강도의 분위기는 그렇다 치고 그렇다면 여타의 지방에서는 이묘모의 명을 받들어서 몽골군과의 항전태세를 갖추고 있었을까요? 임금! 임금! 경상도와 충청도 그리고 전라도에서 긴급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무슨 소식이냐? 내가 경상도로 보낸 야별초들은 주민들을 산성과 섬으로 입보시키라는 임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 하더냐? 임공, 그것이 아니라 임공이 강화도에서 파견한 야별초들이 모두 붙잡혔다는 소식입니다. 야별초가 붙잡히다니, 누구에게 말이냐? 그 사이에 몽골군이 벌써 경상도까지 내려가서 우리 야별초를 해쳤단 말이냐?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파견한 별초군이 경상도에 가서 주민들을 섬으로 들어가도록
동료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 그랬는데 어찌 됐다는 것이냐? 경상도 안찰사 최관이 동경보 유수 주열과 판관 엄수환 등과 짜고서 야별초 군사들을 금주에 잡아가두고. 뭐라? 안찰사가 농간을 부려서 야별초 군사들을 잡아가두었다? 예. 그런 다음에 안찰사는 귀국하는 왕을 맞이하려고 지름길을 이용해 서북지방으로 출발했다 하옵니다. 안찰사 최관을 포박하여 그자의 목을 베고야 말 것이야. 뿐만 아니라 전라도 안찰사 권탄과 충청도 안찰사 최염도 이미 왕이 전달한 몽골 황제의 지시를 받고 그 내용을 각주와 굴에 훈시했으며, 서해도 안찰사 변양은 왕이 귀국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왕이 거처하는 행제소로 달려갔다고. 그, 그만! 그만! 보고금 무엇이든 집어치우지 못할까! 왕을 만나러 갔다는 그 안찰사 놈들이 왕의 행제소에 도착하기 전에 잡아 죽여야 할 것이다. 야별초 중에서 가장 날래고 용감한 별초군을 뽑아 출동시키도록 하라. 기필코 그 안찰사 놈들을 중간에서 포박하여 그 자들의 목을 베워야 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뮤무가 그 소식을 듣고 사람을 파견하여 원종을 만나러 떠난 안찰사들을 뒤쫓게 하였으나 결국 따라잡지 못하였다. 한마디로 강화도 바깥 지역에서도 이미 나열인 무인 집정자인 이뮤무의 영이 통 먹혀들지 않았다. 이러한 얘기가 되겠죠. 경북대 장동익 교수의 얘기를 들어볼까요? 경상도 안찰사, 전라도 안찰사, 서해도, 지금 항해도입니다. 항해도의 안찰사가 아마 임유무의 명을 거부했을 겁니다. 사실 당시 문신들은 강력한 몽골군에 대처하기 위하여 주화정책, 주화정책이라는 몽골 욕을 들어주자라는 것입니다. 들어주면서 우리 독립을 좀 유지해보자. 또한 무신 정권에 물린 문신들 입장에서는 무신 정권을 타도하는 게 자기들의 목표지요. 그래서 무인 정권이 점차 세력을 이어가자 더욱 친군화 원종, 또 친몽골적 경향을 받기. 그럼 이 세 안찰사도 모두 문신입니다. 자, 일이 이렇게 됐으니 이뮤무로서는 몽골에 대한 항전은 둘째 문제고 당장 자신의 신변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로 몰리게 된 것이죠. 한편 여기는 몽골로부터의 귀국 도중에 국왕이 잠시 거처하던 원종의 행제소. 신 이분성이옵니다. 부르셨사옵니까, 폐하? 지금 강도의 사정은 어떠한지 고하라. 충청, 전라, 경상 등 3도의 안찰사들이 몽골과 항전태세를 갖추라는 이묘무의 명을 거역하자 지금 이묘무는 극도의 불안에 쌓여 있어옵니다. 교동에 야별초를 배치하여 방어진을 치고 있사오나 육지에서 배로 강도를 내왕하는 데에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옵니다. 이묘무의 목을 베려면 지금 서둘러야 할 것이옵니다. 그대에게 계책이 있거든 말해보라. 대하께서 신에게 어명을 내려주시면 이 길로 강도에 들어가서 어사중승 홍문계를 만날 것이옵니다. 홍문계라면 이미무 그자의 매형되는 이가 아닌가? 그러하옵니다. 왜 이이제이라고 하지 않았사옵니까? 그 둘이 천안매부지간이긴 하나 사이가 틀어져서 지금 홍문계는 거만하게 거들먹거리는 이묘무에 대해서 극도의 증오심을 가지고 있사옵니다. 또한 홍문계는 상당한 병권을 장악하고 있는 직문하성사 송송래와 언제든 힘을 합칠 수 있을 것이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호위병들에 둘러싸여 있는 이묘무를 경솔하게 공격해서는 아니 될 것이니 이를 신중하게 처결하도록 하라. 명심하겠사옵니다, 폐하. 원종은 이분성을 강화도로 밀파해서 무인 집정자인 이묘무 제거 작전에 나섭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뮤무가 과거의 무인 집정자들에 비해서 그 권력이 취약하다고 해도 야별초의 병사들이 그의 주위에 포진하고 있던 터에 더구나 무신 권력 집단 내부를 분열시켜서 이뮤무를 제거하는 일이
원종은 가능할 거라고 판단했을까요? 그 강도는 그 개경 환도파, 출륙 환도파 대 그거를 약간 의심하고 보류하는 세력하고 그 양분이 돼 있습니다. 그거는 삼별초도 예의가 아닙니다. 그리고 홍문계하고 송송례를 따르는 삼별초가 있고 그들의 출륙 환대를 반대하거나 반대는 않지만 아직 유보적 입장으로 처해 있는 삼별초가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강도에는 삼별초 병력이 저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면 정권 말기에 이면이 몽고 황제의 그 호출을 받아가지고 몽고로 가지 않고 그 대신 항전태세를 갖추면서 각 주연의 야별초 병력을 많이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야별초 병력은 지금 강도에 많지가 않습니다. 원종이 강화도의 이러한 정황을 간파하고서 과감하게 사람을 보내 임유물을 제거하라는 밀명을 내린 것이다. 한국학중앙연구원 강재광 편찬위원의 분석이 그러합니다. 드디어 원종의 밀명을 받은 이분성이 강화도를 향해 길을 떠납니다. 이분성은 일단 야음을 틈타서 은밀하게 홍문계를 찾아갑니다. 아니, 이밤중에 이대감께서 얼마나... 목소리를 낮추시게. 아니, 자네 지금 그 자세로 어명을 받을 셈인가? 예? 어명이라 하셨습니까? 그래. 폐하의 서찰을 가지고 왔으니 어서 예를 갖추도록 하게. 예, 대감.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지금 폐하가 계신 쪽이 저기 저쪽이지요. 절부터 입에 올리겠습니다. 자, 이제 폐하께서 내리신 이 서찰을 읽어보시게. 예, 대감. 경은 조상으로부터 여러 대를 이어서 벼슬을 해온 후손이니 마땅히 의리를 따르고 사세를 헤아려 이 나라 사직을 이롭게 함으로써 선조의 뜻을 더럽히지 말아야 할 것이다. 어명을 전달받은 임유무의 매부 홍문계는 그 길로 송송례에게 찾아가서 임유무를 제거하기 위한 계책을 의논한 끝에 삼별초 군사들을 모아놓고 명령을 내립니다. 잘 들으라! 지금 폐하께서는 몽골에서 환국 중이시다. 친히 나를 행지소로 부르셔서 은밀히 어명을 내리셨다. 너희들은 지금부터 이 나라 종사를 어지럽히는 자를 응징함으로써 국왕 폐화와 국가에 충성할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다. 자, 임유무의 집으로 가자! 그런데 그 시각에 임유무 역시 변고가 일어난 것을 미리 알고서 군사를 집결해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역적의 수계 임유무가 겁에 질린 나머지 출입문을 모두 걸어잠가버렸다. 그렇다면 점잖게 집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는 일 아니겠느냐. 자, 동쪽 대문을 쳐부숴라! 예! 안으로 들어가서 역당의 수계를 사로잡아라! 예! 삼별초가 동쪽 문을 부수고 돌진하니 임유무의 군사들이 무너졌다. 임유무와 그의 자영인 대장군 최종소를 사로잡아 거리로 끌고 간 다음 모두 목을 베었다. 이응열과 송군비, 송방해, 이성노, 그리고 임유무의 외사촌 아우 이황수 등을 유배형에 처하였다. 송유인은 스스로 목을 찔러 자살하려 했으나 죽지 않았으므로 칼로 목을 베어 죽였다. 이면의 아내이자 임유무의 어머니인 이씨는 질투가 심하고 성격이 음험해서 임유무가 왕명을 거역하고 살육을 자행한 사건들 중에는 그의 어머니가 시킨 것이 많았다. 도망갈 때 도망가더라도 이 귀한 것들을 두고 갈 순 없지. 이면의 처가 상황이 급박해지자 좋은 옷을 몸에 걸치고 금은 보화를 품에 안은 채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다.
그때 이면의 정적이었던 동치춘미론사 조우의 누이들이 문간에서 엿보고 있다가 이면의 처에게 달려들었다. 이내인년 어딜 도망가려고? 그래, 잘 만났다. 내가 누군지 잘 모르느냐? 썩 비키지 못할까? 누군지 모르겠느냐고? 니년이 나라님의 명으로 목이 달아난 인간놈의 에이미지 누구긴 누구야? 경을 치기 전에 저리 물러나지 못하겠느냐? 이 못된 년이 아직도 입이 살아서 어디 내 손에 머리끄덩이 한번 잡혀봐라. 따귀 맛은 어떠냐? 조우의 누이들이 이면의 처의 머리를 끌어잡고 뺨을 때렸다. 그때 이면과 그의 처 때문에 괴롭힘을 당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여자의 옷을 벗기고 찢어버리는 등 소동을 벌였다. 구경꾼들이 담처럼 그녀를 빙 둘러싸니 도망쳐 숨을 곳을 찾지 못한 이면의 처가 망설이다가 미나리 밭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아이들이 다투어 조약돌이며 기와 조각들을 집어던졌다. 결국 여자는 이뮤거, 이뮤제 등 자신의 아들들과 함께 붙잡혀서 몽골에 포로로 보내졌다. 자, 이렇게 해서 의종 24년인 서기 1170년에 정중부 이의방 등이 무력으로 문신들을 물리치고 정권을 장악한 이래 원종 11년인 서기 1270년에 이뮤무가 제거되기까지 꼭 100년 동안 지속되어오던 무신 정권이 드디어 종말을 구한 것입니다. 문벌이 지배하던 세상을 일거의 무력으로 뒤엎어버리고 창칼을 앞세워서 권력을 농단했던 무인 정권 100년을 한두 마디로 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조선시대의 사가들은 그 100년 동안 고려 조정을 쥐락펴락해온 무인 권력자 모두를 역적 취급을 해서 반역 열전에 편입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몽골과의 전쟁 기간에 강화도의 도읍을 두고 세계적인 군사대국과 맞서 싸웠던 무신 정권의 끈질긴 항전은 달리 평가할 여지가 있습니다. 비록 작은 나라이고 군사 수도 적고 군사력도 약하지만 함부로 얕볼 수 없는 그 고려국의 어떤 그 강인한 면모를 고려 무인 정권이 비록 원종이 부흥화되어서 무너뜨리지만 그거를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임시 무인 정권이 무너지긴 했지만 그리고 그게 바로 원간섭기로 넘어가지만 그런 그 어떤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가지고 고려인들의 자주정신 그리고 작지만 강한 그리고 외교술에 있어서나 군사력에 있어서나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국가적 이미지를 이 고려 무인 정권이 몽고 황제들에게 보여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무인 집정자 이묘무의 죽음을 전환점으로 해서 무신들이 창칼을 앞세워서 다스리던 야만의 시대가 종원을 고하고 드디어 권력이 국왕에게 환원돼서 문치가 회복됐다. 이렇게 긍정적으로만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임년, 임유무로 대표되는 무인 세력의 몰락은 장기간에 걸친 항몽 세력, 몽고에 대항한 세력의 붕괴를 가져오게 되었고 이로써 고려는 세계적인 제국을 형성하고 있던 대몽골국의 지배 질서하에 편입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황제국으로서 독자성을 유지해오던 고려 왕조의 정통성에 일대 타격, 뭐 북진 정책에 말할 것도 없고 황제국이 이제 지위 격화되는 것입니다. 또 한반도 역사상에 있어서 가장 치욕적인 이민족의 복속이라는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곧 강화도의 삼별초 군사들이 원종으로 상징되는 개경의 정부와 몽골군에 대항해 일어났던 삼별초의 봉기를 다룰 텐데요. 원종이 임유무를 제거하는 과정을 다룬 고려사 기사는 분명히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강화도에서 송송리회와 홍문계가 삼별초를 모아놓고 사직을 호위하기 위하여 임유무를 잡아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삼별초가 임유무의 집 동쪽 문을 부수고 돌입하였다. 자, 이 기록만 놓고 보면 강화도의 삼별초 군사들이 몽골에 친조를 갔다가 귀국 중인 원종과 한통속이 돼서
무인 집정자 이묘무 일당을 무찌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곧이어서 강화도의 삼별초는 원종의 개경정부에 대한 타도를 외치고 결사항전을 선언합니다. 자, 이건 앞뒤가 서로 어긋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경북대 장동익 교수와 한국학중앙연구원 강재광 편찬위원의 얘기를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삼별초도 가담했다고 합니다. 이 정변은 소수인에 의한 은밀한 암살 사건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반몽골적인 성향의 관료나 모든 삼별초 세력이 가시하는 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몽골에 대해 호감을 가지지 않는 지배층 일부와 수많은 삼별초 세력이 몽골 또 친몽골적인 원종에 대해서 추구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원종은 광화도에 들어갈 수 없었을 것이며 삼별초의 세력을 어떻게 하면 약화시킬 것인가를 고민했을 것입니다. 이묘무를 제거한 세력은 원고려기사에 의하면은 우리 이제 고려사나 고려절로는 잘 안 나오는데 원고려기사에 의하면은 그 송송래의 아들인 송분, 신의군 장군 송분의 휘하 병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신의군과 아주 일부의 야별초 병력들이 동원이 되어가지고 이묘무 집에 찾아가서 이묘무를 제거를 하고 도방원들 일부를 제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삼별초가 동원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송분은 출력활동도를 합니다. 신의군 병력을 데리고. 그래서 그 맥락을 잘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은 원종이 강화도로 들여보낸 이분성이 홍문계 등과 함께 일부 삼별초 군사들을 포섭해 이묘무를 제거하는 작전에 활용하지만 이때에 동원된 삼별초의 군사는 홍문계나 송송래 등과 친밀한 극히 소수의 군사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강화도에 있던 대다수의 삼별초군은 몽골을 등에 업고 귀국한 원종의 편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만일에 강화도의 삼별초 군사들 전체가 이묘무 제거에 찬성하고 원종을 지지하는 세력이었다면 홍문계 등이 이묘무를 죽인 다음 허겁지겁 강화도를 빠져나가 귀국 중인 원종에게로 달려가지는 않았겠죠. 자, 이제 국왕을 괴롭히던 무인 집정자가 제거되고 무신 정권이 막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고려 국왕 원종은 강화도로 들어가서 개경으로의 환도 작업을 추진해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원종은 강화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애당초 원종이 몽골로 떠날 때 어떤 신하가 원종에게 이렇게 물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배하, 지금 몽골로 떠나시게 되었는데 몽골 친조를 마친 다음엔 이곳 강도로 돌아오실 것이옵니까? 그럼 강도로 들어오지 않고 어디로 간단 말이냐? 여기에 궁궐도 있고 왕비를 비롯한 왕실 식구들도 모두 머물고 있고 신하들도 다 이곳에 있고 왕실의 살림살이가 온통 여기 있는데 몽골에서 돌아오면 여기 말고 갈 데가 또 어디 있단 말이냐? 그럼 몽골 황제 쿠빌라이가 배하께 지난번에 국왕 폐립 사건을 추궁하면 무어라 대답하실 것이옵니까? 지난번 표문에 적은 대로 내가 잠시 몸이 아파서 아우인 안경궁 왕창에게 임시로 보위를 맡겼다가 지금은 건강이 회복돼서 다시 임금 자리에 복귀하였노라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이랬던 것인데 막상 몽골에 가보니 상황이 달라져 있었던 것이죠. 상황이 급변해서 몽골 황제가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고 그리고 추가 병력을 파병을 해서 강도 조정의 그 무인 정권을 무너뜨리고 대신들을 출력하는 시키라는 쪽으로 갔기 때문에 그쪽으로 살찌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원종은 당당하게 떳떳하게 강도로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그 무인 정권하고 한 약속도 있고 그리고 그 무인 정권 휴하의 그 병력들도 있겠고 또 자기의 그 왕족도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자기가 했던 그 약속과 달라지는 거 측면도 있고 자기가 몽고병을 데리고 이끌고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몽고군의 어떤 앞잡이로 보이는 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들어가고 싶지도 않았을 겁니다. 이러한 불안한 상황에서 만일에 원종이 덜컥 배를 타고 강화도로 건너갔다가 개경환도를 반대하는 삼별초동의 무신들에게 붙잡혀버리기라도 하는 날엔 이 모양새가 참 우스꽝스럽게 돼버릴 우려도 있었겠죠.
여기는 지금의 황해도 서흥에 해당하는 용천역. 원종이 몽골로부터 귀국하는 도중에 이곳에 잠시 머물고 있었는데 강화도에서 이묘무 일당을 제거하는 거사를 성사시켰던 홍문계 등이 강화도로부터 이곳 원종의 행제소로 건너옵니다. 폐하, 신 폐하께 보고드리옵니다. 오, 그대는 직문하성사 송송래와 함께 임유무 일당을 도평한 어사중승 홍문계가 아닌가? 그러합니다, 폐하. 역신 임유무를 처단하여 싸우며 그 일당인 사공 이응열과 수밀원부사 송군비 등을 먼 섬으로 귀양보내 싸웁니다. 장하도다. 과인은 이번에 경이 세운 공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황공하옵니다, 폐하. 폐하, 여러 신하들이 폐하께 올리는 축하의 글을 작성하여 싸운데 신이 신료들을 대신하여 읽어올리겠사옵니다. 읽어보도록 하라. 예, 폐하. 반역자가 권력을 농락하여 바야흐로 하늘에 사무치는 큰 화가 생겨나리 하더니 조상들이 도와주시어서 능히 사직을 지키는 공을 이뤘사옵니다. 이제 폐하는 국가 중흥의 대업을 빛나게 열어놓으셨사오며 국가 간의 연계를 도모하기 위해 큰 나라에 대한 예방을 실행하셨사옵니다. 그리하여 이웃나라와 친선이 맺어지고 따라서 국내의 큰 원수도 제거되었사오니 삼가 경하드리옵니다. 삼가 경하드리옵니다. 고맙습니다, 경들. 원종은 다시 행제소인 용천역을 떠나 남쪽으로 향하는데 그러나 원종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마냥 경하일만은 아니었습니다. 5월 23일 강화도 도성. 귀국 행차 중인 원종으로부터 옛 서울인 개경으로 환도하라는 지시를 받은 개경에서는 환도 문제를 의논하기 위한 재상회의가 열립니다. 이 회의에서 옛 서울인 개경으로 환도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강화도를 떠나 개경으로 출발할 날짜를 정한 다음 거리 곳곳에다 방을 붙였는데 부고의 문을 열라! 예! 무엇을 하느냐! 문이 안 열리면 나의 구성을 해라! 예! 열렸어! 부고가 열렸다! 자,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인지 고려사나 고려사조의 기사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재신과 추신들이 모여서 다시 옛서울에 도읍하기를 의논하고 환도 날짜를 정하여 방을 붙였는데 삼별초가 다른 마음이 있어서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마음대로 부고를 열었다. 사서의 원문을 보면 전후에 아무런 다른 설명이 없이 삼별초 유이심부종, 즉 삼별초가 다른 마음이 있어서 복종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어서 제 마음대로 부고, 즉 정부의 창고를 열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개경으로 환도한다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이 돼 있었을 텐데 환도 날짜를 정해서 거리에다 방을 붙였기로 새삼스럽게 삼별초군이 자극받아서 정부의 창고를 마음대로 열고 창고에 있던 물건들을 약탈했다는 점은 얼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삼별초가 왕명을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부고를 개방했다. 그것을 아마 두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생각이죠. 이 시기의 삼별초는 임년이 죽기 전의 삼별초와는 달리 일사불란한 명령체계하에 놓여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내부적으로는 어떤 분열이 있을 것 추측되는데 그것은 임유무의 암살에 삼별초가 개입했다든가 그 다음 이후에 그렇다면 임유무를 제거했더라면 삼별초가 다 원종편에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원종편에 성고 있지 않는 게 아닙니까? 그럴 때 보면 내부적으로 어떤 분열이 있을까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네, 장동익 교수의 견해에 따르면 예전에 강력한 무인 집정자가 권력을 거머쥐고 있을 때와는 달리 이면에 이어서 임유무까지 사망함으로써 무신 정권이 완전히 무너져버리자 그동안 무신 정권을 지탱해오던 세력들은 구심점을 찾지 못한 채 갈피를 잡지 못했고
결국 삼별초도 내부에 균열이 생겨서 질이 멸렬한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다. 이러한 얘기죠. 그런데 강재광 편찬위원은 어디까지나 상상력을 발휘해 보자면 이런 추정도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야별추 지구가 거닐 수 있는 병력이 200명입니다. 3명만 돼도 600이에요. 꽤 큰 병력이에요. 그런 어떤 원종편에 있는 야별추 지구 몇 명, 그리고 송송래의 아들인 어떤 신의군 장군, 그 송분의 휘하 그 신의군, 그것도 한 몇백 명 있겠죠.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그 무기고를 이렇게 봉쇄를 하거나 아니면 무기고를 그 다른 삼백조, 다수의 삼백조가 그걸 탈취하지 못하게 해버리고 무장 해제를 의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주무자급들은 나중에 이제 처형을 하고 나머지 병력들은 관대하게 용서를 한 다음에 묶어가지고 포승줄로 묶어서 개경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이제 그 몽고 제국에 충실한 어떤 군이 될 거냐 아니면 반역할 마음이 있느냐 처단했을 겁니다. 근데 그거를 눈치챘던 거죠. 무슨 얘기냐면 원종이 홍문계와 송송례를 중간에 넣어서 임유물을 제거하는 데 일부 삼별초의 군사를 동원했는데 바로 그 삼별초군을 다시 활용해서 다른 삼별초들의 무장 해제를 시도했을 것이란 얘기죠. 뭐라고? 임유물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별초군들이 국왕편으로 돌아서서 무기고를 봉쇄하려 한단 말이야? 우리를 무장 해제시켜서 몽골 오랑캐 놈들한테 포로로 넘겨주자는 수작 아니야? 그렇다면은 우리가 팔짱 끼고 있다가 당할 수만은 없지. 그럼 어찌하자는 것인가? 한 무기고를 열고 무기를 꺼내서 무장을 해야지. 아 그뿐이야? 장차 어떤 변고가 일어날 것인지 앞니를 알 길이 없으니 다른 재물창고도 열어서 살아갈 방편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나? 맞네. 자자자, 창고로 가자고. 네, 물론 추정을 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단계까지만 해도 강화도 삼별초들의 행동이 반란 혹은 봉기라고 할 만한 상황으로 발전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드디어 5월 27일. 폐하! 길고 긴 몽골 조의 행차를 마치고 드디어 개경에 도착하였사옵니다. 몽골로 떠날 때는 강도로 돌아갈 작정이었는데 결국 이곳 개경의 사판궁에 어가를 들이게 됐구나. 폐하, 많은 대소신료들이 강화도로부터 이곳 개경으로 건너와서 폐하가 도착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사옵니다. 허나 아직 강도에 많은 사람들이 남아있을 것 아닌가? 그렇사옵니다, 폐하. 방을 붙여서 환도 날짜를 알렸으니 머지않아 본격적으로 환도 작업이 실행에 옮겨질 것이옵니다. 강도의 사람들을 고스란히 개경으로 옮겨올 수는 없는 일. 우선 권신들의 수족이 되어 정사를 농단하는 일에 동원됐던 삼별초를 모두 파해야 할 것이다. 장군 김지절을 강화도로 들여보내서 삼별초를 해산시키고 그들의 명부를 가져오도록 할 것이다. 김지절을 들라하라! 개경에 도착한 원종은 강화의 삼별초에게는 가히 치명적이라고 할 만한 조치를 취합니다. 삼별초를 해산시키고 또한 이전에 삼별초였던 자들의 명부를 입수해 개경으로 가져오라고 어명을 내린 것이죠. 삼별초는 무려 40년 약간 안 되게 항전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몽고 입장에서는 아무리 이용하고 싶어도 그동안 반역을 했던 몽고의 그 대몽 항전이 있어가지고 선봉에 서고 몽고 황제들의 그 무려 6차에 걸친 그 침입을 분쇄를 하면서 강도 조정을 그 옹호하고 무인 정권을 옹호했던 세력이 삼별초인데 그러는 세력들을 그대로 살려둘 수는 없지요. 적어도 좀 반몽적인 요소가 있는 그런 어떤 그 삼별초 지휘관 급들은 아마 처형을 하려고 했을 것 같습니다. 그 병력들을 이용하더라도 가지고 그 주무자급들은 상당히 그 불안감에 휩싸였었고 삼별초 명단을 가져가니까. 아니 왕이 몽골에서 돌아왔다고 했나? 아니 왔으면 당연히 이곳 강도로 와야지. 왜 개경에 어간 들인단 말인가? 어디서 이 개경으로 환도하겠다고 방을 붙인 마당에. 여기 들어올 필요가 없다는 거지. 아, 저,
그건 그렇고 어제 장군 아무개가 어명을 받들고 왔다는 얘기 못 들었나? 개경에서 무슨 누가 왔다고? 그 김지저 장군이 어명을 받고 이곳 강도에 들어왔는데 삼별초에 해산 명령을 내렸다는 거야. 뭐하라고? 아니 우리 보고 해산하라고? 아니 그럼 우린 어디 가서 뭘 하란 말인가? 아니 고향에 돌아가서 농사 지으면서 주진군 노릇이나 하라는 말인가? 고향에 가서 농사 지으라고 우리 곱게 돌려보내주기나 할 것 같은가? 벌써 삼별초의 명부를 빼돌려서 개경으로 가져갔다고 하더구만. 결처군의 명부를 가져가? 아니 그렇다면 그 명부를 몽골에 바치려고? 명부를 몽골에 바치면은 우린 그날로 죽은 목숨 아닌가? 몽골군에게 목이 잘리거나 목숨을 건진다 해도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거야. 그렇다면은 이렇게 한가롭게 처분만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지. 맞아. 자, 모두 구정으로 물량해서 방책을 찾아보자고. 자, 찾아보라고. 가자. 삼별초는 다 모여라. 그렇잖아도 해산 명령을 접하고서 앞길이 막막한 터에 삼별초의 명부까지 개경으로 탈취해갔다는 소식이 날아들었으니 그들이 앉아서 당하고만 있을 리가 없었겠죠. 이 결국은 삼별초가 봉기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서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만일 어떤 정권이 붕괴되어 그 군사적 기반이 파괴되는 동시에 그들의 명부가 공개되었을 때 그 결과는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참명한 일 아닙니까? 만약 우리가 동유럽에서 사회주의 국가가 넘어졌을 때 그 지배층들과 그 핵심적인 군사력의 지도자들 지금 다 어떻게 됐습니까? 민중에게서 피살되거나 전부 감옥 갔습니다. 무신 정권이 이어져온 100년 동안 무인 집정자들은 임금도 감히 어찌하지 못할 정도의 막강한 권세를 휘둘렀고 그 무신 권력을 뒷받침해온 무력적 기반이 바로 삼별초 군사들이었으니 이제 그 무신 정권이 무너진 마당에 원종으로서는 그들을 순순히 받아들일 수는 없었겠죠. 물론 몽골의 입장에서도 강화도에 웅과하면서 수십 년 동안 자신들에게 결사항전을 해온 삼별초군을 응징할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삼별초의 명부를 몽골 쪽에 바치는 문제는 아마도 원종이 몽골 조정에 입조했을 때 원종과 쿠빌라이 사이에 이미 합의됐던 사항이었는지도 모르죠.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삼별초의 항쟁을 다룰 순서인데요. 삼별초의 본기를 어떻게 볼 것인지 그 성격을 규명하기에 앞서서 먼저 짚어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고려사조료 원종 11년 5월의 기사를 보면 우선 삼별초에 대한 사전적인 설명이 곁들여 있습니다. 과거 최후 집권 시절에 도성 안에 도둑이 많으므로 용사들을 모집한 다음 밤마다 돌아다니며 폭력을 금하게 하였는데 이들을 곧 야별초라 하였다. 그런데 도둑이 여러 도에서 들고 일어나므로 야별초를 각 도에 나눠보내서 잡게 하였다. 그 군사가 너무 많아서 좌별초와 우별초로 나누었다. 또한 몽골과 싸우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나중에 돌아와서 부대를 만들었는데 이를 신의군이라 하였다. 이것이 삼별초다. 아마도 고려사 자료를 집필한 조선시대의 사가도 삼별초의 본기와 관련된 내용을 본격적으로 기술하기에 앞서서 이 삼별초라는 이름의 연원에 대해서 미리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던 모양입니다. 어찌됐든 최씨 정권 시절에 도둑을 잡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부대가 야별초고 또 그 야별초가 좌우별초로 분화됐다는 설명인데요. 그렇다면 야별초를 동원해서 잡았다는 그 도둑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고려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책에서 공동 저자 중에 한 사람인 이익주는 야별초의 성격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도적과 도적을 막기 위한 경찰은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나 있었다. 그런데 최후가 야별초를 두어서 막으려고 했던 도적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무인장변 이후 지배층의 수탈이 더욱 심해지고 집권자들의 권력 쟁탈전에 급급한 나머지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이완되자 백성들이 그 틈을 이용하여 지배층의 수탈에 대항하여 봉기했고 지역 주민들의 열렬한 호응이 있었다.
이들을 진압하기 위해 동원됐던 것이 야별초였다. 그러니까 야별초를 동원하여 무찔렀던 대상은 남의 물건이나 훔치는 좀도둑이 아니라 지배층의 불법적인 수탈에 저항했던 백성들이었다. 여기에 삼별초의 반민중적인 성격이 있다. 한길사판 한국사 이야기 제7권에서 제야 사학자 이희화는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삼별초는 선택된 군대였다. 국가에서 많은 봉급을 주었고 공을 세우면 죄인들의 재산을 나누어주는 따위 특별 대우를 하였다. 이들은 본래 사병이 아니었으나 무신정권이 여러 가지 특권을 주며 부려먹는 바람에 무신정권의 사병으로 전락하였다. 이들은 특권의식에 젖어 백성들에게 군림하는 자세로 거들먹거렸다. 삼별초는 1980년대 육군 보안사령부처럼 일반 군사들의 선망의 대상이었다. 기왕에 삼별초의 부정적인 측면을 들춰낸 김에 한 가지를 더 보태자면 그들이 무신 권력자들의 권력 쟁탈전에 동원됐던 부분입니다. 고려사절의 기사 한 대목을 더 들어보시죠. 삼별초는 권력을 잡은 권신들의 호위무사 노릇을 하면서 권신들의 턱짓에 따라 앞을 다투어 힘을 다 바쳤으니 김준이 최희를 죽일 때와 이면이 김준을 죽일 때 그리고 송송리가 임유무를 죽일 때 모두 삼별초의 힘에 의지하였다. 뿐만 아니라 몽골과의 전쟁 시기에는 백성들을 산성이나 해도로 입보시키면서 무지막지한 고문을 가하기도 해서 악명을 떨친 삼별초군도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바로 이러한 군인들이 몽골군이나 혹은 몽골군을 붙쫓는 개경의 정부와 맞서 싸웠다고 해서 그 싸움을 민족의 자주성을 지키기 위한 고결한 투쟁 등으로 곱게만 봐줄 수가 있겠느냐, 이러한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몽골과의 항전을 통해서 국가의 자주성을 지키는 데 기여했던 대목은 또한 무시할 수 없는 덕목이기도 합니다. 장동익, 강재광 두 전공학자의 얘기를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정권 유지를 위한 방패, 무인 정권에 항쟁하는 민중 세력을 탄압하는 무력적인 장치, 그리고 최씨 정권 몰락 이후에 분열된 무인 세력의 정권 쟁탈전의 앞자리 역할을 수행하여 역사에 있어서 부정적인 면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지금까지 장기간에 걸친 몽골과의 항쟁에서 이를 방어하는 주력 부대로서 기능하기도 하였고 고려왕조 이후 고려왕조의 자주성을 위한 강간 보루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전자의 부정적인 면이 있지만 후자, 우리가 역사를 생각할 때 애국적인 성격을 안 띌 수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삼별초의 역할은 높이 평가될 정도 없지 않습니다. 비록 야별초가 그 도적으로 표현되는 그 민중 봉기, 밀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는 하지만 그 이후에 몽고와의 항전이라든가 국왕을 호위하고 또 수도를 경비하고 산성 해도 입보를 추진을 하고 몽고 후방 부대를 급습을 해서 놀래키고 또 몽고 황제를 직접 만나는 외교관으로 가고 이런 거는 사병으로서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그 공적인 영역에서의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신의군은 더더군다나 그 원래 군인이었다가 몽고에게 포로돼가지고 겨우 목숨 건져가지고 온 장병들을 급조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최양이 1250년대에 해서 야별초 신의군은 공적인 성격이 강한 부대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삼별초의 군관 중에서도 국왕의 편에 서서 오히려 무인 집정자에게 목숨을 걸고 저항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1232년에 무인 집정자 최우가 고종을 포함한 문신들의 반대를 묵살하고 강화도로의 천도를 강행하려고 하자 당시 지금의 영관급 장교에 해당하는 야별초 지우 김세충이 한밤중에 최우에게 가서 이렇게 힐난합니다. 나는 야별초 지우 김세충이요. 당신이 서암으로 도읍을 옮기자고 하는데 이곳 송도는 우리의 태조왕이 도읍해 역대로 200년을 이어왔소. 성이 견고하고 군사와 양식이 풍족하니 모두가 힘을 합쳐서 사직을 호위해야 마땅하거늘 어찌 이곳을 버리고 다른 곳에서 도읍할 땅을 찾는단 말인가? 결국 김세충은
최후에 의해서 참형을 당하고 맙니다. 삼별초의 지휘관 중에는 이러한 사람도 있었다. 이런 얘기죠. 6월 초하루 강화도의 삼별초 군사들은 무리를 지어 웅성거리면서 뭔가 한바탕 터뜨릴 것 같은 분위기였고, 그들의 심상찮은 움직임을 감지한 왕실과 조정의 관리들 중에서 아직 강화도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배를 타고 포구를 떠나기도 하는 등 어수선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는데, 이때 돌연 한 남자가 웅성거리고 있던 삼별초 군사들 앞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삼별초의 군사들은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장군 배중선이다. 너와 뜻을 같이 하는 또 한 사람을 소개하겠다. 이 사람은 야별초 지휘 노영이다. 지금 우리 고려의 운명이 어떤 지경에 처해 있는지 아는가? 우리 고려의 백성들을 무수하게 잡아가고 살육을 차양했던 몽골 오랑캐군이 또다시 국경을 넘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죄 없는 인민을 살육하고 있다. 우리의 선조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온 나라를 이대로 오랑캐에게 내어줄 수는 없지 않은가? 목숨을 걸고 떨쳐 일어나 오랑캐로부터 이 나라의 종묘사식을 지켜내야 하지 않겠는가? 자, 나라를 지키기로 맹세한 결초군과 인민들은 모두 무기를 들고 도장으로 모이도록 하라. 장군 배중손과 야별초 지휘 노영희가 난을 일으키고 그렇게 외치자 잠깐 동안에 나라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모습을 보고 폭우로 내달려서는 배를 타고 다투어 강을 건너기도 하고 혹은 물속에 침몰되기도 하였다. 삼별초의 용사들은 강가로 가서 이곳 강도의 백성들이 무토로 가지 못하도록 출입을 금하라. 배에서 내리지 않은 사람은 모두 목을 맬 것이다. 배들이 강을 건너 개경으로 가지 못하도록 뱃머리 앞 강물에다 활을 쏘아라! 예! 배에 탔던 사람들은 두려운 나머지 모두 배에서 내렸다. 혹 배를 띄워서 옛사울로 향하고 있던 자들이 보이면 삼별초군이 작은 배를 타고 쫓아가서 활을 쏘아댔으므로 감히 움직이지 못하였다. 강화도의 삼별초 군사들이 집단으로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불만을 품은 삼별초의 군사들이 산발적으로 모여서 불만을 터뜨리며 웅성대는 수준이었지만, 배중손과 노영희가 등장해서 이들을 지휘함으로써 조직적인 봉기의 형태로 발전한 것이죠. 그렇다면 삼별초의 봉기를 선동하고 나선 이 배중손이라는 사람은 어떤 인물일까요? 고려사 열전편 배중손전을 보면, 배중손은 원종 때 여러 관직을 거쳐서 장군에 이르렀다. 이렇게 간단하게만 기술하고 있을 뿐 그의 출생이나 혹은 출세 과정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설명이 붙어있지 않습니다. 강재광 편찬위원은 아마도 죽은 무인 집정자 이면의 부하장수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합니다. 신이군 도령 낭장 혹은 야별초 지휘급에서 계속 승진을 해서 장군까지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야별초를 지휘했는지 신이군을 지휘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야별초 지휘 노영희를 설득한 장면을 모아가지고 야별초 장군일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분기 탱천에서 구정에서 삼별초들이여 다 모여라. 그 몽고적 무찌르고 우리 도탄에 빠진 백성의 삶을 구해내자. 사직을 구하자 하고 말한 걸 봐가지고는 등창에 걸려가지고 급사한 이면의 부하였을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는 어떤 역사적 상상력을 가미를 해봐가지고 추정을 해보고, 특히 이면의 부하 중에서도 애지중지했던 도방원의 수장원이 아니었을까. 도방 6번의 수장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고려사 저료에는 배중소는 사람들에게 오랑캐 군사가 우리나라에 이르러 인민을 살육하고 있으니 무릇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모두 구장으로 모이라고 선동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는 비록 몽골 군사들이 원종과 함께 국경을 넘어 고려에 내려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이 고려의 백성들을 살육했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선동할 목적으로 일부러 그렇게 꾸며서 얘기한 것일까요? 대중성과 노영희가 거병할 때 내세운 슬로건이 몽고군이 백성을 살육한다 라는 말은 그것을 가지고 고려사회는 민중을 선동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몽골군이 침입할 때 처참했던 민중에 대한 살육과 노력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몽골군이 6-7차 고려에 침입했을 때 제4차 침입에는 20만 명이 포로가 돼가지고 그중에 반은 도망하고 반은 몽골에 끌려가서 영원한 노예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럼 결국은 당시에 몽골군이 살육과 노력에 처참하게 저질렀습니다. 그러면 그 처참하게 당한 사람의 후손도 있고 친족이 또 있을 것입니다. 이미 우리 프로그램에서도 몽골군의 잔악성을 수차 언급했습니다만 몽골군이 고려의 백성들을 살육하고 있다고 한 배중손의 발언은 삼별초가 봉기했던 그 시점의 상황을 얘기한 것이라기보다는 이전에 전쟁 때 당했던 경험을 상기하는 의미에서 한 발언으로 봐야 한다. 이러한 얘기죠. 이제 무기를 들고 일어난 삼별초군. 삼별초군은 개경에 있는 원종의 정부를 정통성이 없는 정부로 간주하고 새로운 왕을 추대합니다. 또 하나의 고려 정부, 곧 삼별초 정부가 탄생한 것이죠.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다음 주 이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출연 김두용, 이찬우, 이희탁, 조연철, 최연철, 한복현, 백경훈, 공경은, 권문정, 김소희 낭독 안찬희, 해설 김석환 음악 박복규, 효과 신연파 정영민, 기술 이현주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325편 삼별초 항전의 깃발을 올리다 이상나 극본 김현미 연출로 보내드렸습니다.